네, 안녕하세요. 영스플롯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리볼디 131번의 8번 연주를 하는 날이고요. 박자표랑 챙겨볼 것들 먼저 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여기 박자표랑 몇 분의 몇 박자인지 그리고 조성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몰토 모데라토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연주를 해보니까 모데라토는 보통 빠르기잖아요. 조금 더 느리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더 느리게 하면 노래가 더 사는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C라고 되어 있죠. 이게 4분의 4박자란 뜻이죠. 그럼 4분음표가 한마디에 4개가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휘할 때는 이렇게 지휘를 하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파샵, 도샵. 앞에 7번이랑 조성은 같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돌체라고 써져 있죠. 돌체는 우리 돌체앤 가바나, 돌체앤 구스토, 뭐 이런 명품,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인데, 부드럽게라는 뜻이에요. 뭐 연주를 부드럽게 해줘라 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디미누엔드는 뭐 작아진다는 뜻이고, 뭐 크레센도도 커진다는 뜻이고, 그 외에 딱히 큰 지시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어떤 지시어가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꼭 미리 찾아보셔가지고, 어떤 뜻인지 확인을 하고 연주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한번 제가 쭉 불어드리고 끊어서 한번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곡이 지금 몰토 모데라토잖아요? 매우 모데라토로 하란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것보다 조금 더 느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메트로놈 없이 할때 제가 좀 느리게 해볼게요. 지금 처음부터 연주하시는 거쭉 보셨겠지만 호흡이 좀 길고요. 그리고 크레센도 됐다가 데크레센도 됐다가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것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시, 레, 파, 솔, 솔, 파, 도, 솔, 파, 미, 미, 레, 도, 미, 파, 솔, 시, 파. 레, 도, 시, 이 되게 마이너 하잖아요? 서정적이고, 뭔가 가을 날씨나 아니면은 뭔가 비가 떨어지는 가을 날씨, 이런 때가 생각이 나는 음이에요, 전반적으로. 도, 미, 솔, 시, 시, 라,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미, 레, 도, 시, 레, 도, 시, 라, 파, 레.
까지가 좀 이제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레센도하고 데크레센도, 크레센도하고 데크레센도 나오거든요. 시레 파라솔 파미 라도 미 솔 파미 레 갔다가 돌아왔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가 파도에 밀물과 썰물처럼 노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미레 도레 미레 시라 파미 레 미 파미 도라 파솔라라 시도 도레 미 파솔 완전 여기서 약간 격정적으로 올라갔어요. 음이 끝까지 갔다가 그 다음 다시 돌체 원래의 그 원 테마였던 시레 파솔 솔 파도솔 파미 미레 요 처음 것들 그죠? 여기까지가 쭉 이것과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끊어서 연주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앞쪽 쭉 연주를 했고요. 제가 여기 표현을 잘 해드리려고 하다가 좀 소리가 터져나갔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18분음 표로 쭉 가요. 쭉 가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솔, 파, 미, 파, 시, 파, 미, 파, 도, 파, 미, 파, 미, 파, 미, 파, 레 이게 결국엔 파, 미, 파는 꾸밈음 같은 거고 그 앞에 음들이 주 멜로디가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를 본 거냐면 시레 도미레 파미 도시 뭐 이렇게 불었어요. 뭐 여기로 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파미파 파미파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도약이 점점 이렇게 커져요. 파미 파레 파파 이렇게 점점 커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불기가 쉬워지냐면 이런 식으로 위의 음들을 강세를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첫 음들에 대해서 강세가 들어가고 그 음들이 주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음보다는 그 고음들을 크게 불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서 조금 여기서부터 3옥타브가 넘어가면서 엄청 이 음들을 과장해서 좀 불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심하게 개만 톡톡 튀어나오지 않게끔 조금은 3옥타브에서 눌러주면서 불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제가 또 불면서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뒤에 한번 쭉 가보고 어차피 반복이니까 그리고 다시 또 여기에 그 테마가 나오죠. 시레 파솔솔 파도솔 파미미레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마무리니까 조금 바뀌어서 단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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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만약에 메트로놈이 없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좀 빨라진다는 그 표식은 없지만 조금은 노래가 더 속도감 있게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불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옥타브에서 되게 내지르면서 불기가 쉽거든요. 이런 것들. 이렇게 내지르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잘못된 예시는 이렇게 부른 게 잘못된 예시죠. 이런 식으로 다한 다한 약간 가성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메트론 없이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앞쪽은 지금 박자보다 조금 더 느리게 갈 거고요. 뒤쪽에서는 좀 아첼레란도 해서 점점 빨라지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볼게요. 곡이 느려지는 만큼 연주도 길어지고 호흡도 힘들어지고 소리도 힘들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를 많이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악보가 막 어려운 것보다 느린 곡이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오실 거예요. 악장으로 치면 1악장이 빠르고 2악장이 느리고 3악장이 빠르잖아요, 보통. 그럴 때 2악장이 제일 어렵다라고 느낌을 받으시면 이제 점점 내가 조금 프로의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악보가 어려운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악보는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순간 알게 되고 그 다음은 음악적 표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느린 곡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가리볼디 131번의 8번 연주를 진행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려우시면 다시 또 돌려서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하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